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NAB 내셔널 브로드캐스트 쇼라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세계 최대 방송전에 승전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름은 이번에 그 메인홀에 여러 그 가상 스튜디오가 있는 공간에서 자리를 함께해서 다른 나라의 제품과의 차별성을 보이는 그러한 그 전시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 보인 그 아이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 가상 스튜디오. 우리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는 스튜디오에서 해야 된다. 또 버추얼 스튜디오로 방송을 새롭게 하는 전문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 스크린이 작게 나가던 과거의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대형 스크린으로 프로젝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덕에 노는 그러한 그 솔루션, 멀티 뷰어, 멀티 스크린. 을 가진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 보인 가상 스튜디오는 정말 제가 그 13년 이상을 거의 16년 이상을 이 방송 가상 스튜디오의 그 버틀렉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것을 최초로 완성시킨, 그래서 전 세계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가상 스튜디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가상 스튜디오 환경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아이스튜디오 120, 500만원대 제품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스튜디오를 방송용, 즉 텔레비전 신호에 맞게 만드는 솔루션은 조금 더 신호처리나 NTSC 8 국제표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면이 있지만 기본적인 운영 개념은 같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V스튜디오를 이번에 1400 모델 또 3500 모델로 새로이 장식을 해서 1400 모델과 3500 모델을 한 곳에서 보이면서 어떻게 이 가상 스튜디오가 차별화되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V스튜디오 시스템은 다림의 V스튜디오는 다른 가상 스튜디오가 전문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다림의 가상 스튜디오는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졌다. 현장에서는 더미를 위한, 우리로 얘기하면 초보자를 위한 가상 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문가를 위해 만들었다는 다른 가상 스튜디오는 구매해서 1년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더미가 될 수 있다. 프로를 위한 가상스를 사서 만약 그 가상스를 사용할 수 없고 불편하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미 가상스튜디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가상스튜디오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더미용 가상스튜디오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프로 가상스튜디오 운영이 되는 새로운 획기적인 개념을 도입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현장에서 앞에 있는 10억, 1억, 수천만 원짜리 장비들과 저희가 보이는 장비의 차별화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인 세 가지의 가상 스튜디오는 1400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보이는 이 기능을 다 포함하는 아주 간략하게 장비를 만들고 운영하고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는 VS1400 기능과 또 VS2500 기능, 더 많은 3D멘셔널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모니터가 두 개 이상이 나오면서 두 명 이상의 액터가 동시에 자유로운 자기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VS2500, 그리고 VS3500은 세 개 이상의 액터가 세 개 이상의 모니터를 넣으면서 풀 3D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 3D 컨텐츠들을 갖고 하는 장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VS3500은 가상 스튜디오의 변혁이다, 혁명이다, 폭풍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D 스튜디오를 만드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3D를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3D를 가지고 방송 스튜디오를 하긴데 한계가 있고, 방송 스튜디오를 안다 하더라도 가상 스튜디오로 만드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이 가상 스튜디오의 가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저희는 소위 가상 스튜디오 2.0 기술,
웹 2.0에서 참여 공유 개방을 하듯이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에 모든 스튜디오의 월과 책상과 바닥을 제공해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다운해서 쓰고 수정해서 만드는 참여 공유형의 세계 특허의 기술을 제시하면서 이제 우리는 가상 스튜디오 시대가 대중화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V스튜디오 솔루션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상 스튜디오, 즉 교실에서도 세미나실에서도 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장소는 이제 방송국으로 변화돼서 스마트 세상에 그것이 익스포즈 보여지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가상 스튜디오를 더 대중화, 더 초보자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아이스튜디오가 되고, 지금 여러분은 아이스튜디오 122라고 하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장비를 써서 녹화한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디오와 여러분이 KBS MBC에서 봤던 비디오와 차별점을 크게 느낄 수 없다. 이 장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오버 스마트 월드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 보인 것처럼 이 뒤에 앉아서 강의하시는 분이 화면에, 제 화면에 제가 저를 보고 하듯이 보면서 장면을 가리키고 있는 소위 플립드 티칭,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뒤집힌 교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플립드 티칭 방식을 저는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플립드 티칭 방식으로 강의가 만약 실제보다 더 낫게 된다, 만약 선생님이 앞에서 가리키는 것보다 더 학생들이 진지하게 이해를 할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플립드 러닝, 뒤집힌 교실에 쓰는 동영상 강의로 재활용이 되고, 한 교세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의가 전 세계로 갈수 있는 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림에서는 아이스튜디오 부스에서 이와 같이 간단한 아이스튜디오 방송국을 두 가지, 아이스튜디오 120과 아이스튜디오 340을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풀 3D 스튜디오와 또 3D 2D 레이어드 솔루션을 가지고 보여드린 부스로 큰 관심과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IS120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쉽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인 것처럼 이렇게 이 스튜디오의 환경이 변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그 강의, 그 화, 화상, 그 가상수의 뒷배경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시 장면 하나만 바꾸게 되면 그 느낌이 새로워지는 방송국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우드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 책상도 모니터도 스크린도 모두가 다 여러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이야말로 버추얼 스튜디오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카메라 액션을 만들고 그 안에서도 원하는 대로, 만약 여러분들이 모니터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모니터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조금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풀 3D 기능을 직접 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커브를 주고 살짝 돌려도 주게 되면 여러분 더 멋진 여러분 환경을 만들게 되는, 이런 실시간 편집 도구가 제공됨으로써 누구든지 이제는 방송국을 만들 수 있다. 방송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분의 이 시스템을 배워서 무한한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 수 있고, 혼자서 제가 작동하듯이 이 장비를 움직이는,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또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것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스튜디오고, 더군다나 가격을 5,000불, 500만 원대로 출시하면서 전 세계에 큰 변혁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조금 더 기능을 많이 있는 시스템, 즉그 외부의 학생도 보여주고, USB로 만들어지는 도큐먼트 카메라도 보여주고, 파일도 보여주고, 또 자막도 보여주는 기능을 넣은 추가한 것은 우리는 IS140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교실과 같은 환경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겠다. 즉 선생님이
여기는 실물 화상기도 보이고 노트북도 보이고 또 학생들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공간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교실 수업용 모델이다 해서 실시간 프레젠팅 서버로서 여러분들이 교실이 이제 전국에,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ISO 240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기능을 많이 넣어서 이제는 두 개의 모니터에서 한 곳에는 도큐먼 카메라가, 한 곳에서는 파워포인트가 돌아가면서 동시에 화면을 자유롭게 전개시키는 방식으로 IS 140이 있고, 또 IS 340은 풀 3D 기능으로 해서 3D멘션을 공간에서 자유롭게 세 개의 모니터와 세 개의 액터를 넣은 준방송급 환경을 만들게 된 솔루션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가상 스튜디오의 새로운 변화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 스튜디오는 이렇게 제가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현장을 완전히 바꾼다. 교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나간다 하는 전 세계 혁명적인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림에서는 모바일 그린 스튜디오라고 해서 누구든지 방송국 가상 스튜디오는 그린 스크린이 없이는, 블루 스크린이 없이는 완성되지 못한다. 이 스크린을 어떻게 누구나 현장에 바로 설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까지를 해결해서 크로미디오라는 제품으로 완벽한 솔루션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누구나 언제나 여러분 공간에서 방송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스마트 방송 세계 솔루션을 가지고 이번 NAB에서 큰 소식을 전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소식을 이번에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과 내용을 추가로 방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히 아이스튜디오에 대한 방송 솔루션에 대한 소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